looking at a check. Looking at a check. Hey, all I do is win. 이거는 그래서 완전 정식 그냥 한타 광역 한타를 생각하는 거죠. 대놓고 그리핀 한타 조합 자체는 되게 강력하니까요. 어? 진짜 너구리가 완전 깊숙이 들어왔는데 위험해 보이는데요. 소드 유칼이 뒤에 있습니다. 이거 3대1의 예. 화면상 어?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요, 어떡하지? 요, 어떻게 이렇게, 죽느냐를 요. 봐야 되는 건가요? 오. 그래서 와 와 거기도 세 명에 둘러싸는데 일단 저 말씀하신 대로 전멸만 쓰고 살아갔습니다. 꽤 많은 정보도 획득했고요. 어쨌든 상대가 그리고 확정 CC가 좀 빈약한 상태였거든요. 네. 결국 저 노림수가 7까지 연결이 됐으면 모를까 저렇게 살려보낸 순간 제이스가 전멸 빠지긴 했어. 하자면 체력은 조금 빠진 상태고요. 사냥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강타 네. 없는데요. 어 전멸 뽑았습니다. 이거 먹동거 맞아 먹습니다. 나구나라고 해서 반드시 뭐 피하는 건 아니겠죠. 6칼까지 네. 하나 더 얹어요. 해내야만 한다. 잡아야만 네. 한다. 이거 무조건이다. 여기서 그래서 민수가 아, 약간 다 보여줬어요 예. 이제. 저기서 전멸이 없으니까 아, 들어가다 그냥 딜러 뛰라. 아 예. 네. 점화를 걸었으니까. 와 또 해냈네요. 그렇죠. 그런데 타단 체크. 오 타단이 타단이 네. 강타가 네. 있는데 네. 이거를 못 먹고 빠지나요? 빠지기만 하면 그래도 빠지기만 하면 맞지요? 예 일단 최대한 오. 커버해주면서 아직 아지르도 오래기예요. 네. 자 소드 계속 받고 있고요. 아 전멸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도권이 상대 쪽에 넘어가 있으면 상대가 또 과감하게 협곡의 전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유칼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런 자. 플레이를 벽에 한번 밀어. 아. 와 되게 과감하게 네. 쏟아부으면서 했네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는 것 같은데 네. 그 전멸 궁을 같이 썼습니다 지금요. 네. 진짜 많은 걸 던진 거예요. 이거 이것도 약간 읽었고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차라 그 안 될 것 같은 구도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온 김에 좀 과감하게 뭐 서로 스펠 바꾸자 좀 이런 식으로도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잘 안 됐고 점화되고 있는 타이밍 오래. 그러면서 저 캐년이 아래쪽으로 지원 가고 있습니다만 이거 서로 전멸 들고 네. 있어서 약간 눈치인데 예 그리핀이 뭔가 어 일단 오 예. 와 자 뒤를 한번 노려봅니까 캐년과 너구리가 자 소드 뒤에서 나타납니다. 드라가스가 오긴 오는데 예 6칼도 오긴 하거든요. 아~ 소드가 버티면 네 버텨서 빠졌어. 그러면 넘어갑니까 역습 동시에 네. 역습 자 여기 밀어내면서 좋은데요. 제이 싸웠습니다. 020 여기서도 쇼메이커 입장에서 아 막지 마라 해서 들어간 건데 키아나가 움직임이 진짜 빠르니까 왔다 갔다 그냥 계속해서 손 까내는 거죠. 많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제이스가 전멸 없을 때 예. 설마 또? 또는 아니게 얘 다 밀어내고요. 타이밍이 약간 빠르긴 했어요. 네. 보다가 네. 자,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죠. 비샤으로 반대쪽으로 네. 대격방 가둬놓고 한 번은 조시게로 아, 네. 킬 하면서 타워 야 돌려서 예. 약간 탱커 입장에서 전문용으로 킹 받죠. 예, 저거는 진짜 어떻게 예. 그런데 예. 예 타워도 없잖아 너. 저 예 너 사나 보자. 나 타워 주고 네 목숨 가져간다. 예. 아까처럼 한번 공이 해봐. 예. 예. 와 잡아냈죠. 어이구 약간 어 자 6칼 뒤쪽 돕니다. 이거 해년 쪽인가요? 타겟이 돌아오거든요. 예. 우재강이가 그러면서 그냥 밀어내고 죽었고요. 압박하며 그 창정립 계속 꽂고 있습니다. 바른쪽에 그리핀 아 6칼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해요 현재. 담원은 그래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예 바로 버스트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이 많아요. 그리고 오른이 쉽게 안 뚫려서요. 오른이 네. 거기 위치 잡고 있으면 그냥 들어 네 오른이 그냥 눈치보다 그리고 같이 6칼이 자 바른은 먹었고요. 이렇게 되면 박치기하면 되고 네, 베릴 하이퍼가 밀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지금? 네. 살짝 일단 앞에 몇 코 드렸고 예 그러면서 바이퍼가 살았기 때문에 캐니언이 도착한다 그래도 이가 포인트가 되는 조합의 경우 저렇게 바람 스택 쌓이는 거 일단 자, 일단 자 베리를 도착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앞에는 저쪽이라서 네. 그래서 우재광이가 썼고 이걸 뽑은 건지 찾아서 예. 빠지면서 예 유칼도 조심해야죠 저럴 때 쳐보나요 할 거면 바로는요 돌기 전에 하는 게 나아요. 네. 네. 그리핀 궁 금방 돌아요. 그렇죠. 벌써 다 6시 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같은 생각. 물론 키아나가 이제 또 진입을 네. 키아나 위에 있겠지. 체크. 이 다음에 그러면 오른 궁 네. 10시 그러면서 아직은 궁이 없다. 베리 내리거든요. 그다음에 키아나가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6칼이 안쪽에서 앞에 죽었어요. 앞에 죽었어요. 이게 바론한테 같이 맞는 그리핀 쓸어 남았습니다. 세 명 전멸로 도망가든 말든 이를 땡겨. 멋졌어요. 에이스 그냥 죽였습니다. 브라가스 장인 콤보 나왔죠. 그렇죠. 깔끔하게 미리 설치해 놓고.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 돌아왔어요. 그리핀도 기나긴 연패를 끊으면서 그쵸. 소드가 그렇습니다. 돌아오면서 다먼 챌린저 스코리아 생각나? 그쵸. 원래 다먼은 진짜 거의 일방적이었거든요. 타워 뚫는데 우재강이 쓰면서 아랫단부터 길을 엽니다. 아직까지 살려면 10여초 시간이 계속 필요하면 10초 20초 전원 생존. 와 그리핀 이렇게 막판에 스플릿 막판에 힘을 한번 발휘하나요? 넥서스 깨면서 지지. 야 마지막 신나게 마무리 짓나요? 다먼 좀 좀 카사딘으로 바뀌었네요. 이러면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느낌. 타잔 같은 경우가 그래서 카이네비렉스가 과연 어느 쪽을 잘 파줄지 좀 지켜보게 돼요. 경쾌한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맞서는 건 처음이고요. 다는데 뭐 전멸승만 오진 않았고. 대전이 이어질 것 같네. 그렇죠. 오르는 아래쪽. 한 발 물러날 줄 알았는데 급해사슬 빠졌다 상대. 그렇죠. 그게 근건데 자 오른도 합류합니다. 그러면요 시원하게 한번 그리핀 입장에서 충분히 응징할 만합니다. 네 처음에는 저 뒤쪽 그래서 캐년이 좀 맞았고요. 전령 체력 아직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캐년 그 와중에 84 그래서 뺏겼어요. 네 와 전령도 먹었어요. 자르반을 잘 때려놔서 성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추격합니다. 와 그리핀 계속 잡고 있습니다. 한번 졸고 타워 쪽으로 갔으면 너구리를 때려줬고요. 아무런 때도 보스도 체력 다 빠졌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쇼메와 소드는 빠진데도 동료들 4명이나 있는데 있어요 지금 이용만 죽은 게 아닙니다. 타단이 성장하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 이거 잠도 잘 자요. 잘 재워요. 또 한번 빵 대신 맞아주고요. 보통 난사인데 이렇게 피해버립니다. 이러면 왜 가벼워요. 몸놀림이 지금 아니 여기 왜 바이퍼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거든요. 전성기를 맞이했거든요. 아이고 고스트 그냥 성공 좋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 영 끊기는 장면 하면 안 되면 고스트 자주 말씀드리지만 드래곤이라도 또 아 그렇죠. 이게 계속 옆구리 옆구리각 빵 그 다음에 와 이거 들어가서 너구리 일단 너구리 쪽 바로 바로 잡고 와 이거 구도래 엄청 예쁘게 잡았어. 이런 식으로 두 명 잡았어요. 지금 그렇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카사딘이 여기서 구할 수 있겠어요. 육칼이 고스트 바로 더블 킬 그리핀 본대가 쓸려서 야 그리핀 또 카사딘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사딘이 카사딘만. 아니라 그 어떤 분이라고 저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드 날려버렸습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병력도 와서 미드 또 미드에 이어서 16! 16! 온! 네. 이게 뭔 차이가 있을지 예. 자, 꽝! 선수들이 죽습니다. 선수들이 일단 죽어요. 정비했다가 정비했다가 먹고요. 또 에이 한번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1 됐어요. 우물로 이건 1킬도 안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카사딘 16 뭐 와봐. 예. 뭐 16킬가 뭐가 달라? 훈장 달았냐? 점프 뛰어봐. 점프. 예. 점프 잘 뛰네. 그거 해 봐.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해 봐. 만들었습니다. 예. 역시 16 카사딘. 파이퍼 잡았어요. 하지만 에이스가 떴고 와. 넥서스를 날립니다. 와 27분에 야 4연속 매치를 거뒀던 다먼을 꺾습니까? 지지. 무난하게 그냥 고르게 계속 골드 꺾 트터 벌어졌었고 승리는 그리핀이었습니다. 예. 뭐 교전이 많았던 게임은 아니에요. 예. You looking at a champ, looking at a champ, all I do is win.